네, 수원의 많은 선수들이 역습을 원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치오주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이 공간 메바입니다. 메바에 메바에 크로스 안쪽으로 여기 있어 들어갑니다. 문미라의 선제 득점. 스코어 1대 0. 전반전에 앞서가는 것은 수원 FC입니다. 네, 문미라 선수 기뻐하는 세레모니까지 감아줘 가는데요. 박스 안쪽 헤더 클리어링. 이민아 드리블 앞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왼쪽으로 엔게샤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앞쪽으로 패스 골키퍼 제쳐냈고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교체에서 들어온 최유리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 1. 괜찮아 올리자 괜찮아. 자, 후반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유리가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최유리 왼발 크로스 헤더 높게 뜬 공 박스 근처인데요. 강채림 안쪽 패스 김일입니다. 김일이 오른발 슈팅 맞고라고 헤더 들어갔습니다. 이민아의 역전골. 스코어 1-1. 선제골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서가는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빼내줬고요. 어희진 앞쪽으로 주효주 드리블 이후에 중앙 쪽으로 수비에 막혔는데 박스 안쪽에서 수원 엉겨붙습니다.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봅니다. 동점골을 장렬시킵니다. 스코어 1-1. 와, 박스 안쪽에서